여러분들 오늘 같은 경우는 GT밥에서 최강의 시민차를 찾아서 리뷰 한번 해볼게요. 이쯤에 남부산드레스 이쪽에 보시면 4인승의 바피드 스탠이라고 있을 거예요. 옛날 그 갓그랜저 그런 얼굴이 살짝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포드 크라운 빅토리아를 모델로 만들었고요. 부동산 재원을 보시면은 그렇게 좋진 않아요. 최고 속도가 3칸 조금 넘고 그리고 나머지 재원도 좋지가 않고 저 같은 경우는 흰색으로 구별 클릭. 여러분들 제 차량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피드 스탠이요. 보시면 일단 차체가 굉장히 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차량 같은 경우는 엔진도 크고 차체도 크고 그냥 다 커요. 쪽을 보시는 클래식한 전면부가 저를 반겨주고 있습니다. 라디에이터 그릴이 검정색으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거대한 본넷. 실제 차량 같은 경우는 여기 뭐 V8 엔진 같은 거 들어갔는데 이따가 엔진을 열어서 어떤 엔진 들어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모습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후해요. 이게 바로 대형차죠. 뒷모습만 보면은 자동차가 대형차인지 알 수 있어요. 이 테일램프가 유난히 독특해. 자, 다음에는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소리가 살짝 작은데. 자, 이동산 모두에게 딸깍 삑. 그렇지. 머슬카의 엔진이 들어있을 줄 알았는데 아쉽게도 i4 엔진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뒤쪽 트렁크 같은 경우는 진짜 넓어요. 사람을 적어도 2명 정도는 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뒷좌석 같은 경우는 나름 넓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꽤나 먼 것을 볼 수가 있죠. 시트가 너무 각져있는 게 아쉽긴 한데 일단 내부를 보시면 안에 콜라가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 진짜 깜짝 놀랐다. 핸들 같은 경우는 그냥 평범하고요. 그 타의 내부는 솔직히 뭐 볼 거 없어요. 한번 타볼게요. 구동 방식은? 후륜구동 오케이. 일단 속도만 볼게요. 준비하시고 출발. 아이고 답답해라 정말 느리구만. 출력이 살짝 부족해요. 이거는 이따가 개조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대략 한 100마일 정도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브레이크 한 밟고 왼쪽. 오, 이 차체가 긴데 생각보다 잘 들어가요. 오른쪽. 오, 다이내믹해. 여기서 왼쪽. 왼쪽. 오, 그렇다면 이제 이 차량의 진짜 성능을 보기 위해서 업그레이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구도 풀업. 아니 내구도 개조가 3만 달러야? 자동차가 만 달러인데? 브레이크 풀업, 엔진 풀업, 그 다음에 경적은 경차 경적, 조명 제든 헤드라이트, 네온 키트는 앞면 뒤면 옆면, 네온 색상은 화이트 갈게요 그러면은. 자, 다음에 도색 1차 색상은 메탈릭에서 카본 블랙. 트랜스미션 풀업, 터보 장착 완료. 자, 다음에 휠 같은 경우는 스트리트 중에서 골라드릴게요. 네뷸라, 그 다음에 휠 색상은 카본 블랙. 타이어 개조형 타이어 장착 완료. 타이어 향상 방탄 타이어 장착. 타이어 연기는 검은색 타이어 연기. 취향모는 레무진. 자, 이제 개조가 끝났습니다. 나가볼게요. 아니 이게 끝이야? 근데? 아니 위에다가 뭐 LED 같은 거 못 달아요? 자, 경찰차 위에 달려있는 LED를 제가 뜯어보겠습니다. 조심하세요. 아토바이저 쏠 거예요. 빨싸! 빨싸! 안 떼져요 이거? 옆에다가 아쉬운 대로 폴리스만 써드릴게요. 잠시만요. P O I L S. 자, 보시면은 폴리스가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방금 누구 죽지 않았나? 자, 다음에는 드래그레스를 보도록 할게요. 앞유리 깨달라고요? 어? 앞유리 깨져요? 진짜요? 바람 쐬면서 달리는 걸 원하시는 스카우님. 자, 됐어요. 자, 이제 시원하게 달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이고 손이 미끄러졌네. 아이 죄송합니다. 브라보드 럼포, 바피드 미니백 커섬, 페가시 파지오, 오셀럿 버츄, 디클라스 문빈 커섬, 룬 쉐브레, 윌라드 유도라, 디클라스 부드 커섬, 캐런 퓨토, 알바니 워싱턴, 딘카 베토 클래식, 카고밥이 참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가자! 출발 사트! 가자! 역시나 오셀라 버츄 저 두 명에서 지금 그들만의 리그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룬 체브레가 지금 제일 빨라. 룬 체브레 그리고 그 뒤로 제가 따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윌라드 유도라 굉장히 빠른 택시죠. 저보다 빨리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경찰차보다 택시가 더 빠르지만 저 같은 경우는 4등! 1등, 2등은 오셀라 버츄, 3등은 윌라드 유도라. 오오! 무비 커스텀! 파지오! 아이고 파지오 개시하세요! 자, 다음에는 오프드 성능을 볼게요. 저희가 여기서부터 가까운 바닥까지 달릴 거고요. 코스는 자유, 여기는 언덕을 여러분들이 넘으셔야 됩니다. 멤버로 보시면 BMW, 미니쿠페, 장난감, 포니픽업, 버츄, M3 옛날차, 이거는 두배달차, 카니발 튜닝, 포르쉐인데 위에다가 경납고를 달은. 가자! 출발하트! 과연 오프로드 성능 어떤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프하시고 날아오시고. 아니 딘카베도! 딘카베토! 아니 올라갔어요. 저분은 어쨌든 여기로 올라갈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서 밀어주세요! 가 아니라 잘 올라왔습니다. 나이스 샷! 오프로드 성능이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얘가 후륜에다가 힘 자체가 그렇게 세보진 않았는데 이런 언덕을 여기는 못 올라가죠. 이거는 카마초는 돼야 올라갈 수 있어요. 11차가 올라가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쪽으로 출발! 출력이 살짝 아쉽긴 해요. 하지만 올라올 수는 있습니다. 아, 저 코스 어떻게 가야 되지? 여기에서 언덕길 다들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저만 못 올라가면 안 되겠죠? 나도 성공을 할 수가 있다. 나이스 샷 넘어왔습니다. 카니발 올라가세요. 내가 밀어줄게. 카니발 파이팅. 먼저가 난 틀렸어. 이쪽으로 나이스 샷 넘어왔어요. 오프로드도 완전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가면 갈 수 있습니다. 대신에 출력이 살짝 부족하고 이 차체가 길다 보니까
균형을 한번 잃으면은 팍팍 돌아가는 거 그것만 주의하시면은 문제 없어요. 여기까지 미션 클리어. 제가 아마 10등 이상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차량에 대해서 종합적인 평가를 짓고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피드 스테니어 같은 경우는 성능은 별로 좋지 않지만 감성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